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스더입니다. 오늘은 양말 코디하는 방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양말 코디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정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스타일일 뿐이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 양말까지 코디를 해야 될까? 왜 신경을 써야 될까? 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주변을 봤을 때 와 정말 옷을 너무 예쁘게 입었어요. 비싼 옷도 입었고 예쁜 옷을 입었는데 양말에서 약간 미스가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예쁜 옷을 입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말을 좀 맞춰서 더 예쁘게 신는다면 더 예쁜 코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럼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 양말 박스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짜잔, 이게 제 양말 서랍장인데요.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흰색 양말하고 검정색 양말이 굉장히 많죠.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흰색 양말 그리고 검정색 양말을 꼭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렇게 물론 색깔이 있는 양말도 있긴 하지만 이 색깔 있는 양말을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참고로 유니클로에서 샀어요. 이뻐갖고 샀는데 자 보이시나요? 택이 아직도 안 떨어졌죠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신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양말을 코디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긴 검정색 흰색 양말을 이렇게 두 개 구입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. 그러면 언제 흰색 양말을 신고 언제 검정색 양말을 신느냐 하는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저는 일단 신발 컬러에 맞춰서 양말을 좀 신는 편입니다. 예를 들어서 흰색 운동화라면 흰색 양말, 검정색 운동화라면 검정색 양말을 좀 신는 편이고요. 또 예를 들어서 바지나 그런 전체적인 코디가 검정색이었을 때는 검정색 양말을, 전체적인 코디가 좀 흰색이었을 때는 흰색 양말을 신는데요. 그리고 약간 스포티하고 캐주얼 룩에는 흰색 양말을 자주 신고요. 그리고 좀 약간 시크해 보이고 싶을 때, 좀 무난하고 시크해 보이고 싶을 때는 검정색 양말, 모던한 룩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검정색 양말을 주로 신는 편입니다.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신발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양말을 신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흰색 운동화가 있습니다. 이렇게 흰색 운동화에 만약에 검정색 양말을 신게 된다 그러면 좀 약간 뭔가 약간 좀 이상하죠. 근데 여기서 흰색 양말을 신는다 그러면 좀 더 캐주얼하고 뭔가 좀 더 통일성 있는 그런 코디가 되는 것 같죠.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검정 색깔 로퍼 신발입니다. 여기에다가 흰색 양말을 신는다면 이것도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살짝 들어요. 근데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흰색이 살짝 섞여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흰색보다는 자 검정색을 한번 끼워 볼게요. 자 이렇게 검정색 양말을 신었을 때 훨씬 더 통일감 있고 보기 좋은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이런 운동화인데요. 이런 거는 전체적인 거는 검정색 운동화지만 이런 끈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흰 색깔의 포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운동화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검정색 양말하고 흰색 양말 두 개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 검정색 양말 신었을 때 어떤가요? 예쁘죠? 자 그리고 흰색 양말 신었을 때 어떤가요?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흰색이 다 섞여있는 신발에는 검정색 양말 흰색 양말 두 개 다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아직도 검정색이 어울리는지 흰색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검정색 양말 신어보고 보고 흰색 양말 신어보고 보고 그 둘 중에서 괜찮은 걸로 신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참고로 흰색 계통의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흰색 계통의 양말을 많이 갖고 있고요. 만약에 검정색 계통의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검정색 양말을 많이 챙겨주시는 게 좋겠죠?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양말이 있어요. 그 양말은 어떤 양말이냐면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흔히들 말하시는 그런 발목 양말 있잖아요. 약간 발목 이렇게 복숭아뼈를 덮는 그런 양말인데 뭔가 그런 발목 양말을 신었을 때는 코디가 좀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. 뭔가 따로 논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발목 양말을 신고 싶으시다면 발목이 안 보이게, 양말이 안 보이게 해서 발목 양말을 신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아니 그러면 뭐 여름에 그럴 때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이 긴 양말을 신냐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페이크 삭스를 추천을 드릴게요. 이런 거는 이렇게 신발을 신었을 때 양말이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더 단정한 그런 깔끔한 느낌을 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여름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? 막 탐스 단어? 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신발들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긴 양말이
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이런 페이크 삭스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남성분, 여성분 모두에게도 좀 약간 포함이 되는 그런 말이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양말도 굉장히 좋아해요. 이런 양말, 이렇게 긴 양말, 무릎까지 오는 양말인데요.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양말은 좀 여성분들이 많이 신으시죠? 반스타킹이라고 해야 되나요? 흰색 양말도 그렇고 검정색 양말도 그렇고 이렇게 긴 양말도 좋아하는데요.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라서 짧은 치마나 아니면 원피스 있잖아요. 그런 걸 좀 자주 입는 편인데 짧은 치마나 그런 걸 입었을 때 뭔가 발 부분이 좀 휑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약간 이런 반스타킹 종류의 양말을 신으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색상의 튀는 양말 이런 거는 언제 신어야 될까? 일단 이런 거는 좀 무늬가 많이 들어가고 색깔도 엄청 화려하잖아요. 저는 보통 이런 양말은 언제 신냐면 집 앞에 슈퍼 나갔을 때,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신습니다. 그럴 때 제외하고 이렇게 외출할 때는 잘 신지 않는 양말이고요. 이렇게 뭔가 무늬가 있고 이런 거는 좀 아무래도 코디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이런 양말은 제가 추천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너무 화려한 패턴보다는 이렇게 양말에 브랜드 로고가 달려있거나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양말을 보시면 좀 색깔이 튀는 양말이잖아요. 이런 양말은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되냐? 이런 양말은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까요? 이런 양말은 아무래도 좀 옷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신으실 것 같은데요. 이런 좀 색깔이 있는 양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방이나 아니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행거치프 아니면 넥타이? 그런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 있잖아요. 안에 이런 색의 셔츠를 입고 위에는 이제 다른 걸 입었을 때 그 아래에 이런 양말을 신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매치를 해서 입으면 이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는 이런 양말은 좀 코디하기가 어려워서 잘 손이 가지는 않더라고요. 만약에 검정색 바지를 입었다 하시는 분은 검정색 양말을 신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래야지 뭔가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만약에 흰색 바지를 입었다 그러면 중간에 갑자기 검정색 양말이 나오는 것보다 흰색 양말로 좀 통일성을 줘서 약간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런 통일성 있는 그런 코디를 할 수 있겠죠? 그러면 양말은 어떤 브랜드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?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유니클로, H&M 아니면 이제 보세에서 양말을 삽니다.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양말도 싸고 예쁜 게 많이 나와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소셜커머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소셜커머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양말들을 많이 파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. 그런 데서 좀 양말을 여러 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양말 코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네요.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이런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